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9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우는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팍팍 오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 주식도 미시련 손익금이 1600만 원 딱 넘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보니까 1590만 원이네요. 그 사이에 한 9만 원 정도가 빠지면서 조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미시련 손익금이라 그러면서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까지는 뭐 이거에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배당금도 이제 1년에 4,448달러.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막 2,300달러 넘냐 마냐 막 2,200달러로 다시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4,400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쯤에는 한 5,000은 넘었을 거고 5,500 정도는 됐겠죠. 내후년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 6,000, 7,000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확 떨어졌을 때 2,000이 될 수도 있겠죠. 주가가 완전 폭락해서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7월에는 또 고스란히 요번에 지금 그래서 6월까지 1,000달러 1,500 2,000달러 정도 2,000달러면 거의 200만원 정도 되죠. 240만원인데 한 세금 때문에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00만원 정도 받아서 제가 썼고 7월에도 또 받아서 이걸로 주식 살 생각입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진 않고 기다리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그 돈을 다시 운용할 수 있는 그게 배당주의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화이자가 언제 42달러가 됐나요? 와 39달러 아니었나? 맨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련해요. 아련한 옛 기억이 되어 있어요. 알트리아 그룹이 오늘 막 실적 발표 막 이런 거 나와 있던데 알트리아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래? 그리고 와 XLP 언제 71달러? XLU 66 와. 잠깐 CHIS 얼마야? 오 많이 올랐네. 28달러 다시 또 30달러 가나요? 아 제피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제피를 안 샀네. 제피 아 이거 한창 막 사다가 요즘에 안 샀어요. 제피 얘가 ETF였나? 얘 뭐였지 얘? 까먹었어. 제피 뭔지. 아 잠깐 JEPI 뭐였지 얘가? 아, 나오지도 않네. 아 여긴 느리고 잠깐 네이버 여기서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다. JEPI 이게 JEPI가 안 나오네. 아, 요건가? 얘 언제까지 돌고 있을 거니 너? 아 여기 나왔다. 아 JP를 찍었는데 왜 J가 나와? 아 왜 이러니? 정신 차려. J콥스 엔지니어링 그룹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오늘 시킹 알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느려요. 느려 터졌어요 지금. 너무 느린데 이거? 아 너무한데 시킹할까? 제피 나왔다. 이게 뭐야? 얘 먼슬리? 1등 7.73% 아니 이렇게 좋은 애였어? 얘가 잠깐 제피가 3%나 올랐네요. 나 얘 100만원이나 갖고 있구나 제피를. JP모건에서 운영하는 ETF 7%의 월배당.
아니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샀지? 도서 대박이네 얘. 아니 원래 49 괜찮아요. 얘 좀 더 사야 되겠다. 오랜만에 제피나 사야 되겠어요. JEPI 좋네요 얘. 아 며칠 전에 그 기술주 폭락할 때 살걸. 아 그때는 안 사고 이제 와서. 아 내가 얘를 왜 까먹고 있었지. 좀 기억을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61.60에 사졌네요. 30달러 남으니까 일단 다른 거. 아 30달러는 또 T죠. T는 뭐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28.5로 놓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P만 간단하게 얘 회사가 뭐였는지만 좀 알아볼까요? 좋았던 것 같은데. SPX 이게 뭐더라? 이게 이게 무슨 회사채라 그랬나? 아 채권인가? 이게 뭐지? 마소 들어있고 인투잇? 이런 회사도 있었나? 어센처 타겟 1112 1112 뭐지? 얘? 얘 1112가 그 검색해보면 되지? 이렇게 1112? 아, 얘 왜 떠, 이런 게. 번역. 번역을 해야 볼 수 있죠. 아, 저혈당? 약간 뭐 이런. 뭔가,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인가? 뭐, 1876년? 와, 인디애나주? 야,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와, 이런 회사가 있었나? 라이, 일라이, 릴, 라이, 일라이, 릴리? 와, 회사? 이름이 아주. 아, 이게, 이거는 티커죠. 일리, 릴라이, 앤 컴퍼니. 오, 이것도 사람 이름 같아요. 이런 거 볼 때 제일 좋은 건 simplysafedividend.com인데 아, 귀찮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 또 로그인 해야 돼서. 얘 뭐길 얘 배당도 주나? 오 배당도 1.38% 주고 지금 52주 가격은 굉장히 높아져 있네. 얘 뭐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 아니 2019년만 해도 아니, 이때만 해도 70달러였는데 얘가 뭐 개발했길래? 무슨 약을 개발했길래 이렇게 매출은 딱히 그렇게 딱히 그런 게 없는데 매출이 이렇게 막 확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영어 순이익이 순이익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래도 많이 늘긴 늘 2019년에 좀 수익을 많이 냈었네요. 근데 이렇게 폭등할 만한 뭔가가 있나?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폭등을 한단 말이야? 현금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왜 얘가 오르는 거지? 모르겠다. 관심 없습니다. 제피가 알아서 쟤 샀겠죠 뭐 좋으니까 샀겠죠 제피가 알아서 잘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JP 모건을 믿습니다. 좀 떨어지나 오늘? 오, 더 올랐네? 오우, 잘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